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문사 스포츠 기자로 일을 하고 또 방송국 콘텐츠 에디터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작가로 활동 중인 이선영입니다. 최근에 잃어버린 길 위에서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반인이 책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네. 책 집필부터 출판사 투고 그리고 계약 출간까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이 책이 동유럽에 제가 퇴사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예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퇴사 여행이다 보니 퇴직금과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가는 거라 아 의미 있게 뭔가를 남기면 좋겠다,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브런치라는 곳에 퇴사 여행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글이 점점 모이면서 이 글을 묶어서 글들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 이제 여행 에세이를 주로 내는 출판사들의 이제 투고를 했고 그중에 연락을 받은 곳과 네, 계약을 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. 그러면 출간까지 총 몇 년이 걸린 거예요? 한 2년 반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글을 쓴 거는 한 1년 반 되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네. 책을 출간을 하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일단 저는 꾸준히 글을 자기만의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자기만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감성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루틴을 만드는 것처럼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잠깐 일기를 쓰는 것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잡아서 글을 좀 긴 글을 하나씩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디더라도 꾸준히 채워나가면 자기만의 또 그런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. 네. 책은 책이 출간됐고 출판 기념회도 했고 본격적으로 작가가 됐어요. 네. 앞으로 어떤 책을 쓰고 싶으신지? 저는 제가 책을 읽는 이유도 또 쓰는 이유도 같은데 책을 통해서 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느낌,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공감과 위로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뭔가 아 혼자가 아니구나 좀 그런 연대감도 독자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위로가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.